고할까 하는 거예요. 그건 전제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이 협정이라고 하면 정보 아까 말씀하셨죠. 정보 교류 협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익 저항을 만날까 봐서 보호 협정. 이게 그 전에 정보 고급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군사 비밀 정보란 협정의 목적성이라죠.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거나 아마 국방부 되겠죠.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전제가 되어 전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물우물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이미 제공되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 전제로 하고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거가 아시아죠. 지금 뭐 주적이라고 해도 좋고 가상적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옛날 청일전쟁을 너희를 지나 한번 보세요. 전쟁터가 일본 본토가 아닙니다. 한반도였어요. 이때 일본은 대륙 침략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번도 오로지 한반도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남방 삼각체제 미국, 일본 이런 혹시 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뭐 그까지는 가지 않읍시다. 일단은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아까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의 블록을 형성했을 때에 그 북방 삼각체제가 또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를 교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1200억 불 수출. 800억 불 수입이에요. 지금 최대 교역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곧 동아시아의 신냉전 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일본이 지금 핵무장하고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전문가들에서는 신군국주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아내질 못할 망정, 부추기는 꼴이 되었어요. 과거 일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륙침략, 아시아 패권장악하기 위해서 대륙침략 50년을 해왔습니다. 이게 1945년 패전하면서 이게 끝났어요. 그게 50년 지나서 1995년 일본이 패전된 다음에 조용히 물밑에서 이 무경화 작업을 하다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 독도 문제 노골적으로 그다음에 군사 대국화의 길 노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거들어줘야 됩니까? 일본이 지금 뭐 과거 반성했습니까? 명관이가 지금 제국주의 시대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강도가 강도짓이 합리화되는 그런 국제 질서를 제국주의라고 간단히 합시다. 과거의 침략 전쟁 일삼은 일본이 예. 제대로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옆에 강도 같은 버스를 놓고 사는 꼴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차 청산 얘기도 나눈 것이고 이런데 왜 우리가 핵무장 군사대국화에 우리가 일조를 하느냐 예. 공범죄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자꾸 이 오해가 확산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줄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협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사회가 같이 핵에 관해서 미사일에 관해서 유엔의 그 결의안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확대 해석을 하고 말이죠. 아니죠. 거기다가 그것을, 왜 삼각동맹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괜히 말이죠. 국민들을 오히려 걱정스러운 데를 끌고 가시는 거는 아니요. 황 의원님.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황 의원님.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해석이 아니고요. 전제가 돼 있어요. 아까 지금 이 제1조 목적의 협정의 목적성에다가 군사 비밀 정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분명히 명기를 해야 아니, 됩니다. 명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명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양쪽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비밀하고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1급, 2급, 3급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업무 훈령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외국에 줄 건가 안 줄 건가 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권에 관계된 거예요, 이건.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막 아무거나 막 그런 것을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대북 관계, 북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해야 되는데 당사국에 의해서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